르네상스 시대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천재들이 출몰했지만 르네상스의 만능이라면 곧장 떠오르는 한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1452년 피렌체 근교의 시골 마을 빈치에서 태어난 레오나르도는 14살 되던 해 명망 높은 미술가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의 공방에서 10년 동안 도제 생활을 합니다. 일찍부터 제자의 남다른 실력을 알아본 베로키오는 산살비 수도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제단화 세례를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제작하면서 어린 제자 레오나르도를 참여시키기도 합니다. 제단화에는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에게 물로 세례를 주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왔다는 성서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좌측 하단부에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두 명의 천사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 중 수건을 들고 있는 왼쪽 천사를 레오나르도가 그렸습니다. 레오나르도는 20살 되던 1472년 피렌체 미술가 조합에 이름을 올리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탁월한 그림 실력은 물론 과학적 실험으로 인체와 자연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섭렵했던 레오나르도였지만 직업의 세계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화가로서의 명성이 널리 알려질 것을 기대했지만 드문드문 들어오는 그림 주문으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궁핍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1495년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밀라노의 공작 루도비코 스포르차는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치의 수도원 교회를 위한 벽화를 의뢰했습니다. 벽화가 그려질 장소는 수도사들이 식사를 하는 레펙토리움으로 의뢰받은 그림의 주제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청빈한 구도자의 삶을 사는 수도사들이 나누는 매끼의 밥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주제입니다. 레오나르도 이전의 미술가들은 성서에 기록된 이야기를 그림으로 옮기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레오나르도는 수학적으로 계산된 원근법을 사용해 기술적으로 완벽한 공간감을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극적인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각각의 인물들이 행위와 표정을 통해 내적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탁월한 연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위해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자기를 팔아넘길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자 패닉에 빠진 제자들은 놀라움과 의심, 분노와 당혹스러운 감정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앳된 얼굴의 요한은 슬픔에 빠져 있고 손에 칼을 들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렸는지 베드로는 옆 사람에게 귓속말로 무슨 말을 건네고 있는 듯 보입니다. 도마와 야고보는 선생을 팔아넘긴 배신자가 있다는 소리에 격분한 몸짓과 표정을 보입니다. 깜짝 놀란 안드레는 두 손을 들어 보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패닉에 빠진 반면 어둡고 뻔뻔한 모습으로 그려진 한 남자가 있는데 바로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입니다. 선생을 팔아넘긴 대가로 받은 은화 같은 주머니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작업이 거의 끝날 무렵까지 레오나르도는 그리스도와 유다의 얼굴을 그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상의 우아함을 지닌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그리스도의 얼굴을 지상에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얼굴, 선생을 팔아넘길 정도로 사악하고 파렴치한 배반자의 얼굴을 상상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레오나르도는
배반자 유다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밀라노 뒷골목을 다니며 흉악범들의 얼굴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유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미술가가 고민해야 했던 근본적인 문제는 그를 다른 제자들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유다를 물리적으로 격리시키는 대신 같은 식탁에 자리하게 했습니다. 그 대신 그를 심리적으로 고독에 가둬버리기 위해 검은 얼굴에 사악한 눈빛과 어두운 그림자를 씌웠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던 과정을 지켜본 수도사 마테오 반델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레오나르도가 이른 아침 작업대에 올라가 일하는 모습을 몇 차례 목격한 적이 있다. 그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로지 작업에만 몰두했다. 그런 후 사나흘 동안은 붓도 잡지 않고 서너 시간씩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레오나르도는 기마상을 제작하다 뭔가 못마땅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최후의 만찬으로 뛰어갔다. 작업대에 올라가 몇 번의 붓질을 한 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수도사 반델로의 증언은 예측 불가능한 천재 레오나르도의 예술적 기질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미술가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면서 새로운 기법을 실험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유추하게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벽화를 그릴 때는 프레스코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프레스코는 준비 과정이 번거롭고 석회가 촉촉한 상태에서만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매우 느리며 한 번 그리고 나면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델로가 목격한 바에 따르자면 레오나르도는 원할 때마다 수시로 작업을 시작했고 그만두었는데 전통적인 프레스코 기법을 따랐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레오나르도는 프레스코의 단점들을 보완해 수정에 용이하도록 알료에 기름과 유약을 섞었습니다. 하지만 실험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아 작품은 완성되기도 전에 이미 갈라지고 색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최후의 만찬이 완성된 직후인 1499년 프랑스가 밀라노를 점령하면서 작품을 의뢰했던 루도비코는 실각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누구도 레오나르도에게 작품 손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고 17년 동안의 밀라노 생활을 정리한 후 다시 피렌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로도 최후의 만찬의 순환은 계속됩니다. 1500년 밀라노의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급격히 높아진 습도로 작품 손상이 가속화되었고 1642년에 남겨진 기록을 보면 그림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괴테가 남긴 기록에 따르자면 1800년대에 쏟아진 폭우로 벽화가 또다시 침수되는 일이 발생해 치명적으로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당시 밀라노를 점령한 프랑스 군대는 최후의 만찬이 그려진 수도사들의 식당을 마구간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30년간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레오나르도의 걸작이 조금씩 옛 모습을 찾기 시작했는데 독재자 무솔리니가 등장해 총책임자를 파면하는 바람에 복원작업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3년 연합군의 폭격으로 수도원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만찬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1970년대부터 1999년까지 최첨단 장비를 총동원해 복원작업을 실시한 결과 최후의 만찬은 지금과 같은 원형의 모습을 거의 되찾게 되었습니다. 서양 미술사 최고의 천재로 추앙받으면서도 고난의 연속이었던 미술가 레오나르도의 인생처럼 그가 남긴 미술사 최고의 걸작, 최후의 만찬 역시 500년 넘는 시간 동안 숱한 고난을 극복하며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비록 프레스코 기법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던 레오나르도의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가 보여준 불굴의 창조력과 실험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은 서양 미술사 최고의 걸작이 되었습니다.